우리 선생님이 뭐 미국에 계시다고 하시는데 아마 2, 3년 정도 사신 게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삶 자체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생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는 57이라고 하셨는데 생일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생일만 네. 음력으로 7월 11일. 아유,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도 저하고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정말 사람 잘 보거든요. 그리고 꿈 같은 게 꿈꾸는 거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정확하니까 예지몽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집안 내력이 굉장히 복잡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삶부터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그냥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사실 겁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 풍파가 참 많으신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있는 거는 믿으십니까? 이 말리타국 미국에 가 계셔도요, 사람이 가는 곳은 조상도 신도 다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 의해서 있으면서 막 무당이 돼야 된다, 막 이런 사람이 해외를 가거든요. 근데도 똑같습니다. 해외를 가서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지금, 금전적인 거. 그리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걸로 보여집니다. 궁금한 거 물으세요. 맞습니다. 뭐 제가 이제 여기 온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와서 남편하고 잘 살았는데 남편이 2년 전에 갑자기 갔어요. 네. 지금 살아계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남편분이. 저하고 4살 차이니까 토끼띠거든요. 아, 환갑이셨네. 지금 근데 살아계시면 한국으로 지금 환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59에 당신 나이 59에 돌아가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와갖고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남편 그늘 밑에서만 살다가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애들이 물론 뭐 아들은 결혼을 했거든요. 아이가 둘일 텐데 아들이 몇입니까? 맞습니다. 둘입니다. 아들 네네. 딸. 네네. 근데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아직 딸은 이제 결혼을 안몇 했고 살이에요, 그런데 딸이? 그렇다고 아들은 양띠고 딸은 닭띠. 30살. 93년생. 딸이 93년생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31입니다. 아들은요? 91년생, 2살 차이. 아, 양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갑자기 가는 바람에 뭐 그렇다고 남편이 열심히만 살았지만 이렇게 남겨놓고 네네네. 간게 없어가지고 조금 많이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갑자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 언어 소통 같은 거는 뭐 영어가 뭐 지장 없이 소통은 되시나요? 그냥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할수 그냥 어렵지 않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남들 이쁘게 해주고 그냥 미용이나 헤어나 이런 쪽으로 그냥 남들을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이 잘 맞으시거든요. 아니면 그런 일이 아니면은 뭐 타로라고 하죠.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그것도 굉장히 잘 맞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아니, 죄송한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가지고 골프 네. 이제 프로 라이센스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다른 게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 그걸 조금씩 레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저한테 맞을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가고자 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사면초가 같아요. 맞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지, 또 금년부터는 57에 이제 한국으로 치면 4년짜리 성주 운까지 금년에 들어왔는데 그 운이라는 것도 넘쳐 있지.
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초상의 기운, 상문의 기운이 내년까지 3년이 가는 형국이라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뭔가 일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잘 하시는 걸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골프를 뭐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게 큰 돈은 안돼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근데 네. 쉬운 말로 뭐 그냥 반찬값 뭐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운이 내가 좋을 때는 가르치고 레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은 굉장히 답답하신 형국이기 때문에 뭘 마땅하기보다는 그냥 소비를 줄이시고 허리띠를 좀 졸라매시고 좀 그러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내년이 그래도 내년이 실은 내년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한국으로 치면은 갑진년이라 해서 용해인데 조금 내년 운세도 좀 조금 좋아 보이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은 더 믿음 같은 거를 갖다가 종교생활을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따님하고 같이 계신 겁니까? 네,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딸은 이제 저 같이 있거든요. 딸은 생일이 언제입니까? 93년 4월 18일 양력이에요. 네. 참 고집스러운 아이입니다. 맞습니다. 뭐합니까, 딸은? 저기 하이든 그러니까 그 치과에서 네네. 아치, 뭐, 네, 보자는, 뭐, 그 간호사, 위생사 같은 거. 스케일링하고 이게 이빨 네네네네. 하이트하고 막 그거 하던 때 그것도 맞는지 아니, 쉬운 말로 그런 직업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아이가 아마 그 직업은 별로일 겁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형국인데, 결혼도 좀 많이 늦어 보입니다. 조금 많이 늦나요? 네. 그리고 엄마하고 유독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님이 거의 돌아가신 아버님 성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네,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딸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좀그안 좋은 그 초상, 상문의 기운이 딸한테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이 병원에, 네, 또 우리 사람, 남편이 저기 뭐야, 사람이 그 연세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한국으로 치면 천도제라고 합니다. 좋은 곳에 가시라고 그런 천도제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아버님이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딸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어두워졌거든요. 그런 그 기운이 그런 게 많이 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분의 그 기운이 한이 많아서 그런지 집안에 아직 많이 남아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 떠나지를 못하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랄까 우리 선생님이 집에 있다 보면 혼자 이렇게 뭐 머리가 쭈뼛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마 가끔 느끼실 겁니다. 꿈에도 또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천도가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좀그 주변에 머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죠. 이승과 저승은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돌아가셨으면 저승 세계로 가셔야 되는데 이승 세계 아직 남아 계신 거죠. 좋은 저승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아마 그분이 한이 많으셔서 못 떠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갈지를 모르고 갑자기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니까요, 뭐, 유언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병원에 딱 10일 있었는데요. 그니까요. 그 10일 동안 말도 못하고 그냥 절대로 그렇게 한이 있는 분들은요, 못 떠나십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뭐, 불가로 치면 천도제. 거기 사시는 곳에도 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틀리신지 모르지만, 또 뭐, 기독교나 뭐, 이런, 뭐, 믿음 가지신 곳에서
꼭 그분 좋은 곳 가시라고 천도제가 됐건 아니면 저희들은 무당은 뭐 진옥이 꽃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들은 음의 기운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의 기운인데 이 음의 기운이 많이 있다 보면은요. 일단 사람들이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몸부터 무겁고요.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48시간을 자도 몸이 깔아지고 찌뿌둥하거든요. 그런 기운이 있게 되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쪽으로 한번 돌아가신 분을 좀 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믿음은 사실 교회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거는 없는데 제 외할머니가 절에를 어렸을 때 절에를 많이 다니시고 많이 비시더라고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거의 저와 같은 무당급이세요. 거의 무당을 하셔도 되는 분이 그냥 무당 안 하시려니까 절만 찾아다니신 거예요. 네, 절 다니고 집에서 맨 이렇게 네네. 몰두놓고 비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몰두놓고 비는 게 어떻게 보면 무당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후손이 계시고 또 돌아가신 뭐 박하 선생님도 그런 집안 내력이 굉장히 강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만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으로 치면 아홉수를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못 넘기시고 가신 거죠. 조금 여기 와서 그래서 따님 같은 경우도 딸도 엄마처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자식 이길 수, 뭐 다들 부모가 지구는 사는데요. 그 기운이라고 합니다. 엄마처럼 꿈도 정말 많이 꿀 거고요. 또 사람 보는 것도 잘 보고 그 기운이 엄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공들인다고 하죠. 공을 좀 들이시고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딸이 꿈을 꾸면 그게 또 맞는다고 걔는 하더라고요. 예, 저는 100%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두 분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 네. 사람 밑에서 더 강한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냥저냥 이렇게 살아오셨다지만 아이까지는 그냥 엄마 아빠처럼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평범하게 산다 그렇게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님 때문이라도 좀 뭔가 돌아가신 분이나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참고로요. 미국에 계신 분이나 호주에 계신 분이나 뭐 지금 뭐야 하다못해 핀란드에 계신 분도 그런 분들도 다 굿하십니다. 한국에 안 오셔도 그분들 주소 대고 또 살아가는 증씨 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다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금전이 돈이라는 게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런 건 필요하십니다. 네, 제가 아직 지금 너무 아니, 여유가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금전적으로 지금 되게 힘든 여건이니까요. 조금 뭐 자제분들하고라도 좀 의논하셔가지고 서둘러서 돌아가신 분은 그 한이라는 게 남으면 절대로 저승을 못 가요, 실은요.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셨음에도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주변에 맴돌고 계시는 형국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위해서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 꼭 천도가 되셔야 되니까 그거는 가족들하고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자제분들하고 의논 한번 하셔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꼭좀 해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것만 해줘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양의 기운이 많이 필요한 건데요. 음의 기운이 선생님 주변에 따님 주변에 아들 주변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의 기운만 없어도 양의 기운은 다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쳤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안 좋은 데다가 또안 좋은 게 쌓여 있으니까 너무 힘드시고 답답한 건데 이거를 걷어내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야만 내년부터 조금 편안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특히 딸이 좀 밝아지고 딸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어려워서 하셔도, 그것만, 그러니까 네. 원인이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하고 또왜 이렇게 힘들까, 원인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방도 처방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언제고 지금 뭐야 마음이 결정이 되면은 용군 TV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용군 TV에 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네, 한 번에, 제가 다 챙겨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한 번한테라도 마음 가시는 곳에다가 의뢰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저녁 시간 9시가 넘었다고요? 네, 조금 전에 저이 레슨을 좀, 저 밤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레슨을 좀 하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당분간은 이걸 해도 하셔야죠. 혹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예, 그 다른 걸할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당분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운이 선생님이 2, 3년 정도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운은 내 스스로가 좋은 운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소비를 좀 줄이시고, 아무튼 딸이나 아드님하고 꼭 의논하셔가지고 한많으신 분 좋은 곳으로 천도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아, 뭐야, 네. 네, 저녁 감사합니다. 시간인데 편히 주무시고요. 아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너무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한국 놀러 아유. 오시면 꼭 찾아주세요. 아, 네. 네, 꼭 전화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